언니들도 이제 시집을 가고 남동생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실은 제가 촬영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촬영이 그 다음 날로 미뤄졌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뭘 하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쓰러진 줄 알고 딸이 막 바스락바스락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 딸을 뭘 좀 헤매길라고 이제 일어나다가 뒤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근력이 이제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독립을 해서 이렇게 좀 자주 찾아보고 뭐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갖다 이제 아빠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독립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노릇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병간호 한다라는 거.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막 그래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면 좋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막 어디서든지 다 구해서 막 드리려고 그래 산삼이 좋아 무슨 버섯이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다면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시고 다 안 좋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 같아 나아졌으면 싶은데 나아지지는 않고 해드리고 싶은데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그런 나를 볼 때, 야, 내가 지금 이게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